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미승입니다. 임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첫 번째 영상 7갑산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하고 저 역시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색소폰 콘텐츠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그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2018년 9월 9일 업데이트 했던 연주곡 장록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1995년 KBS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장록수의 주제곡입니다. 장록수는 관기 출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정삼품 소용의 직위까지 올라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를 누렸었죠. 결국 중종 반장으로 연산군은 유배되고 그녀는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 부와 직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덧없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곡 역시 많은 연주자의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가사를 음미하며 이 노래의 주된 감정인 허망함과 애절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임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2편 장록수를 시청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신 후에 본 영상을 함께 하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장록수를 공부하러 가시겠습니다. 장록수는 슬로우고고 리듬이며 장르는 트로트입니다. 드라마 주제곡으로 장록수라는 여인의 애환을 표현하며 국악의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곡입니다. 칠갑산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국악의 느낌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브라토의 음폭을 넓게 사용하시고 잔결 꾸밈음의 첫 음에 텅잉하여서 국악의 꺾는 소리를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 반음 꾸밈음을 추가하였고 전주와 간주를 변형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곡을 샵이 3개이며 가사의 끝음이 라로 끝나는 A 메이저 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습한 7갑산보다는 연결 구간에 많은 음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곡입니다. 한 마디씩 혹은 한 음씩 반복 연습하셔서 완성도 있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부터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록수는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부터 들어오는 다 목받침 마디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이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그렇게 보시고 전주도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미, 파, 라시가 나와 있는데요. 미에 텅잉 하시고 라에 텅잉 하시고 그 뒤에 도레도 잔결 꾸밈음이 나와 있습니다. 레를 또 살짝 치고 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옥타브 레는 원래 포지션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가 세 박자니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 장록수 뭐 다른 악보도 다 마찬가지지만 두 박자 이상의 음에 비브라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정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도 세 박자에 비브라토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박자 네 번째 박자 시랄 라파에 라에 텅잉 하시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파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서 한 소절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옴표로 미도시 라파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미도시 라파미는 글리산도 형태로 미끄러지듯이 운지하시면 되겠는데 이 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운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 반박자에 라파미만 넣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핑거링이 자신 있는 분께서는 미도시 라파미 모두 넣어도 되겠죠. 넣으면 더 좋겠죠. 그 뒤에 레샵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도시 라파미 레샵 미까지 쭉 연결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파와 라에 통행하시고 시도도시 도에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도시라 이렇게 도시가 꾸밈으로 나오고 라가 본래 음인데 라에 통행하시면서 라에 통행이 아니라 비브라토 하시면서 전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전주 네 마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절 첫 부분으로 제가 1-1이라고 번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1-1번 보면 세 박자 쉬고 못 갖춘 마디 형식이죠.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나오는 도에 수쿱을 넣을 건데요. 수쿱을 텅잉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텅잉하고 도미 그 다음 마디에 파파 뒤에 파에 텅잉하시고 그리고 잔결 꾸밈은 미의 앞에 미파를 꾸밈음을 넣어줄 텐데요. 미파미 할 때 파샵의 운지가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는 하프 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치고 열었다가 닫아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파미 도시 할 때 시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도도 뒤에 도에 텅잉하시면서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음을 디미니엔도 점점 작게 하는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미파랄랄라가 나오는데요. 미파랄랄라 뒤에 랄라에 텅잉하시면서 마지막 라에 텅잉과 동시에 음을 좀 길게 유지하다가 떨어뜨려주는 드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파랄랄라 드롭 다음에 파샤 미도가 되면서 그 마디에 마무리하고요. 뒤에 마디를 넘어오면 민미 멜로디의 레샵을 꾸밈으로 넣어줬습니다. 레샵 민미까지가 소절로 보면 되겠는데요. 못 갖춘 마디 형식의 소절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한 소절 시작되는 부분 멜로디가 파미도인데 파 앞에 미 꾸밈 넣어줬고 미 앞에 잔결 꾸밈은 미파미 넣어줬습니다. 잔결 꾸밈은 모두 하프 운지로 표현하시고요. 하프 운지는 키를 반만 열었다가 빨리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미파 미파미도 비브라토 넣으시면서 세 박자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 시랄라파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에 통행하시고 라에 통행하시고 마지막은 파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서 디미니엔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6이따는 표가 나오는데요. 미파미 레샵 미파가 나오겠습니다. 미파미 레미파라시 도미까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레미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미파라시 도미 도시라시일 때 도에 통행하시고 라에 통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마디 넘어가서 라로 이 소절이 마무리가 되는데 비브라토 음폭 넓게 시작해서 좁아지면서 샘여림은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이 설명이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거 8마디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역시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레샵 미파가 나와 있습니다. 레미파 랄 그 다음 마디 라 두 번째 라에 텅잉하시고 시 도레도의 잔결 꾸밈음인데 그 잔결 꾸밈음 첫음에 텅잉해 주시고
레를 3옥타브 레를 좀 짧게 빨리 치고 다시 도샵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도레도시 뒤에 나오는 라의 텅잉. 이 부분은 잔결 꾸밈음은 앞에 원래 음 앞에 넣어서 짧게 라시라 해주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은 앞에 라를 길게 하고 라시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꾸밈음을 플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트로트 꾸밈음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표현은 앞에 음을 길게 뒤에 음은 짧게 그래서 이거 역시 하프온지로 표현을 하실 텐데 잔결 꾸밈음과 플랫 꾸밈음은 엄연히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연습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결 꾸밈음은 예를 들어 멜로디가 라라면 잔결 꾸밈음 라시라 플랫 꾸밈음은 라시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플랫 꾸밈음의 형태로 라시라 뒤에 팜이 그 다음 마디 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처음부터 보면 레미파랄라시 도레도시 라시라파 이렇게 되겠죠. 라시라파미 파파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살펴볼게요. 시시 멜로디에 앞에 시에는 라가 꾸밈음으로 붙었습니다. 라시 그 뒤에 시 통이하고 들어가서 음을 지속하다가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드롭 라시 시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도샵 멜로디 앞에 제자리 도를 꾸밈음으로 넣어줍니다. 도 제자리 꾸밈음 뒤에 도샵 또 나오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도샵에 텅잉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 16분 음표로 짧게 또 나오는 라 8분 음표로 표현을 하는데 라에서 시로 넘어갈 때 라에 스쿱을 줄 거예요. 시, 라, 시, 그 뒤에 마디, 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칠갑산 강의를 보셨을 때는 좀 멜로디가 단조롭고 꾸밈음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록수는 좀 멜로디도 단조롭지 않고 음의 개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천천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천천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멜로디 라시도 이게 또 어렵죠. 라시도는 반박자에 해당하는 음이고 다음에 나오는 레미파솔라시는 또 다시 반박자에 해당하는 음이에요. 그래서 라시도 레미파솔라시 이렇게 돼야 돼요. 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많이 바쁘죠. 그래서 이 아홉 개의 음이 한 박자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라시도 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나오는 도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거 역시 어려우시면 도 앞에 솔라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라시도 도로 두 박자 하시면 되겠는데요. 악보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라시도 레미파 솔라시 이게 한 박자가 되고 뒤에 나오는 도 붙임줄로 한 박자 반이 되고 그 뒤에 도도 해서 텅잉을 마무리 두 박자 도에 텅잉을 하시면서요 여기에 나오는 비브라토는 비브라토를 없다가 있게 표현해 주시면 더 노래가 맛깔스럽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시도 레미파라시 도도도 없다가 비브라토 있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시도시라 되는데요 이것 역시 위에서 설명드렸던 플랫 꾸밈음, 트로트 꾸밈음으로 알고 계시는 앞에 길게 뒤에 짧게 하는 꾸밈음 시, 도시라, 파 우리 왜 트로트에서는 짜리라리라 이런 느낌 아시죠? 그게 플랫 꾸밈음인데요 앞에 길게 짜, 뒤에 꾸밈음 리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라, 그 뒤에 파, 세 박자 나오겠습니다.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고 그 또 다음 라시시가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라에 저음 라로 스타카토로 표현해서 꾸밈음을 짧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다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랄라 시시 세 박자 비브라토 하시고 도레도시라도 시 해서 소절이 마무리 되겠는데요. 마무리 시에는 또 비브라토를 움푹 넓게 시작해서 좁아지면서 샘여림은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번의 8마디의 설명이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나오는 잔결 꾸밈음과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른 훌릭 꾸밈음. 앞에 음 길게 하고 뒤에 잔결 꾸밈음 형태로 붙여주는 꾸밈음 기억하시고 그리고 텅잉의 자리는 T로 표시한 부분에 텅잉하시고 글리산도 형식으로 올라가는 9개의 음은 여러분들이 좀 음을 좀 빼서 연습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번 8마디를 한번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도샵 시 라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샵 앞에 제자리 도를 꾸밈음으로 넣어줍니다. 도도 그리고 시에 스타카토가 나와 있는데 직접 통잉해서 스타카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고 난 후에 혀를 갖다가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제자리 그리고 도샵 시 잇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도디시라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고 라에 텅잉하시고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시랄라 파파가 나옵니다. 시 앞에 라 꾸밈음 넣어주시고 티 써놓은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뒤에 또 랄랄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라 앞에 파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파샵에 텅잉하시고 뒤에 또 라, 라에 텅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한 박자 반의 라에 텅잉하고 들어가서 글라울링 톤이라고 하는 칼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넣어주시고 뒤에 또 파, 미, 멜로디 앞에 파 앞에 파라파 꾸밈음을 넣어주겠는데요. 이 파 앞에 파라는요. 원래 운지로 꾸밈음을 넣어주셔도 되겠지만 파를 운지한 상태에서 라 자리만 띄워주셔도 소리는 나옵니다. 이 굳이 뭐 오른손 파 자리와 라 자리를 동시에 열어주지 않아도 오른손은 잡고 있고 왼손 라 자리만 열었다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반만 열었다 닫아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꾸밈이 나옵니다. 파, 라, 파, 그 뒤에 미 나오고 그리고 도시 라시도가 나오는데요. 그 도 앞에 꾸밈음이 도레가 나옵니다. 잔결 꾸밈음이고 H2 포지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2 포지션은 3 옥타브의 레샵 키를 얘기합니다. 도레도시 되겠습니다. 도레도시 라시도시 되겠고요. 비하인드 포지션 참고로 강의 듣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이런 H2, 뭐 H3 이렇게 번호가 그러니까 가 포지션, 비하인드 포지션에 명칭이 나오는데 레슨 40에 여기 추천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도시 라시도 시가 되겠고 시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파랄라 멜로디 들어가기 전에 라솔파 글리산도 형식으로 라솔파 미파 랄라가 되겠습니다. 랄라에 텅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시도 도레민미가 나오는데요. 시도 도레민미 텅잉 자리에 텅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라에 앞에 짧게 미 텅잉이 꾸밈음이 들어갑니다. 스타카토로 미 잡아주시고 라 하면서 드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아래 턱을 살짝 열어서 미라
살짝 열어주시고 다음 뒤에 음, 파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파 한 박자 반 한 다음에 라 성행하시면서 또 살짝 들어 하시고 파미 나오고 도시 라까지 하면서 마지막은 라에 성행하고 비브라토 넣어주게 됩니다. 악보에 나와 있는 T 표시한 부분에 성행하시면 되겠고 두 박자 이상의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8마디 한번 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는 첫 번째 박자 쉬고 두 번째 박자부터 나오는데요. 라시도 미파라 이렇게 6이따는 표가 되겠습니다. 텅잉의 자리를 잘 확인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마디 보시면 라 파미도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라 반박자 파미 16분음표 그 뒤에 나오는 도 16분음표 뒤에 한 박자 하고 반의 반박자 그러니까 두 박자에 가까운데 두 박자에서 16분음표만큼의 길이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라 파미도라 하시고 뒤에 나오는 악보가 어려우겠는데요. 도미 파라시 도미 파라 이렇게 되는데요. 도미는 16분음표에 해당하는 길이에 32분음표 도미가 두 음이 16분음표고 그리고 파라시가 16분음표에 해당하는 셋잇따음표예요. 그래서 도미와 파라시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도미 두 음이랑 파라시의 세 음이랑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도미 길이 같고 파라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도미 파라시 도미 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음들이 한 박자에 나오셔야 돼요. 도미 파라시 도미 파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어렵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마디 시에 가까운 음들을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라만 넣고 싶다 그러면 라시 하시면 되고 난 파라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럼 파라시 그럼 미까지 할 수 있는데 미파라시 도미파라시 이렇게 한 음씩 추가해서 한번 해보시고 되는 선까지 음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 한 박자 반, 다음에 나오는 도, 텅잉하고 반박자, 그리고 시, 도시라, 밤이, 바랄라, 두 박자의 라에 텅잉하고 들어가면서 비브라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첫 번째 악보인데요. 8마디의 형식으로 제가 구분 지어서 숫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2-1번은 1-1번과 거의 비슷한 악보가 되겠는데요. 멜로디가 같은데 제가 약간의 변형이 있어서 이번 악보는 별도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라, 도미, 라에 텅잉하면서 스쿱 하시고 도미, 그 뒤에 파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도미, 파파 두 박자 비브라토 하시고 그리고 미파미 잔결 꾸밈음 하프 운지로 하시고 텅잉 하시면 T자리에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오면 도도가 되겠습니다. 텅잉 하시면서 디미니엔도 점점 작게 표현하시고 미파랄라 라시라 역시 잔결 꾸밈음 하프 운지로 하시면서 음을 떨어뜨려주는 드롭 하시고
파미도 셋이라는 표 연주하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 레샵 민미가 나와 있습니다. 레샵에 텅잉 하시면서 16분 음표로 레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파미 멜로디에 미 꾸밈음 넣어줬고 미 앞에 미파로 잔결 꾸밈음을 넣어줬는데요. 그 바로 앞에 미파에 드롭 하시고 그 다음에 미파미 잔결 꾸밈음 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도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시도도시시라 라파가 나오는데요. 같은 음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 반박자는 쉬어도 되고 아니면 그 앞에 음 도음으로 이어서 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도시시라 다음 마디 라파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에 비브라토 넣으시면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6이따는표 미파미 레미파라 1절 앞에 부분 1-1번 살펴볼 때 나왔습니다. 미파미 레미파 라시 도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도미에 드롭하시고 도시 라시 라 이렇게 2-1 마무리 했습니다. 역시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미파 앞에 미 앞에 레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레미파 랄라 시 도 시에서 도로 넘어갈 때 도 스쿱 하시는데요. 옥타브 음으로 갈수록 스쿱 할 때 아래 치아를 아래 턱을 너무 많이 내렸다가 올리면 고음이 제음이 안 나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셔서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스쿱도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샵으로 넘어갈 때 도샵의 스쿱 뒤에 시, 도시, 라, 파, 미, 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1-2번 설명드릴 때 플립 꾸밈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 길게 하고 도시 짧게 하는 거 시, 도시, 라, 파, 미, 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소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시 나올 때 시 앞에 라 꾸밈음 넣어주시고 라시시시 두 박자 그리고 도샵 도샵 앞에 제자리도 꾸밈음 도샵 다시 제자리도 꾸밈음 도샵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연주를 실제 연주할 때는 약간 하프 터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그냥 꾸밈음으로 그려드렸습니다. 도, 도샵, 도, 도샵 그 후에 시라파라 하시고 시까지 연결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라파라 시까지 오고 그 뒤에 또 악보가 어려운 게 나와 있는데요. 뭐 1-2 할 때 한번 했던 거니까 라시도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시도미파 솔라시도도 하시면 되겠는데 어려우시면 도에 가까운 음들 시만 하셔도 되고 라만 하셔도 되고 솔라시까지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될 수 있는 음들까지만 끌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마디 보시면 도도도 세 박자 나오는 음에 텅잉 하시고 비브라토 시 앞에 잔결 꾸밈음 시도시라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절 보시면 라시시가 나왔는데요. 라 앞에 중음 라 꾸밈음 넣어주시면서 잡아주시고 라시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랄라시시 도레도시라시도 나오는데요. 도시라시도 하기도 바쁜데 그 앞에 도레도 잔결 꾸밈음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도레도시도까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레도시도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잘 되면 도레도시라시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레도시라시도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2번까지 한번 또 빠른 속도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2-2번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절의 세 번째 부분과 같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악보를 다시 그렸고요. 한번 살펴보면 세 박자 쉬고 도도시 나와 있는 부분에 도샵 앞에 제자리 도를 꾸밈음으로 넣어줍니다. 도도샵 도도샵 시 랄라 라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뒤에 라시 랄라 할 때 랄라에 드럼 라시 랄라 파파 요게 1절과 약간의 변형이 있죠. 라시 랄라 드롭하고 파파 텅잉 하시면서 비브라토 다음 소절 파랄랄라 할 때 한 박자 반 라에 텅잉하고 들어가면서 약간 칼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파미 도르도시 라시도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레도 H2키로 그러니까 3옥타브 레샵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파 랄라 멜로디 앞에 라솔파 글리산도 형식의 꾸밈음이 있습니다. 라솔파 미파 랄라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음을 좀 생략해서 파미파 랄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또 멜로디 보시면 시도 도 레샵 민미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도 도 레샵 민미 하시고 미 꾸밈음 넣어주시면서 스타카토 밋라 하면서 드롭 그리고 뒤에 멜로디 파 한 박자 반 뒤에 라 텅이하고 들어가서 살짝 드롭 파미로 연결해주고 도시락까지 이렇게 2-3의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8마디 악보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라시도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디로 미가 16분음표로 타이로 붙임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음표가 되는데 라시도미 뒤에 나오는 밉도 다시 8분음표 다시 뒤에 나오는 파 16분음표 멜로디는 라시도미 미파 이렇게 돼요. 라시도미 미파 뒤에 랄라 파미파라 파미파라가 반박자 안에 다 들어오면서 뒤에 또 타이로 16분음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랄라 파미파라 시 도도 시도시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T 한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고 샘열이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두 마디 한 박자 마무리는 한 박자 쉬고 파라시 도 제자리 도 꾸밈음 넣어주시고 다시 도샵 도샵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라시 도샵 제자리 도 다시 도샵 파라시 도 도도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비브라토하고 점점 작게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 네 마디 연주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록수를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으실까봐 이 악보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빨간 박스를 제 말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록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년지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